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 TV입니다. 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춘천시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춘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포함해서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정부는 지난 9월 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요. 11월 12일까지 배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시정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및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먼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상적 사생활 공간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실내는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또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됩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식장을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신랑과 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내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은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은 KF94 이상 마스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착용하는 거고요. KF80 이상 착용,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는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착용합니다.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 만큼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